해가지고 은지의 그 회사를 내 손에 쥐어주겠다는 거야. 결국 회사 자료가 필요하단 말씀이세요? 이번 주 안에 회계 장부 기술 자료 빼낼 수 있는 거 다 빼와. 해볼게요. 오빠는 뭐라고 그래요? 사돈 처녀하고는 비즈니스 하다가 만난 거더라. 이거 웬 호들갑이야. 호들갑이요? 그러다 아가씨한테 제 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.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. 이 정 회장 눈에 들려면은 우선 형기한테 잘 보여야 돼. 오빠가 그렇게 대단해요? 정 회장이 자식 농사를 못 지어서 형기만 한 애도 없어. 게다가 형기 엄마를 금쪽같이 대했으니 정이 깊지. 얘 데리고 가서 점심 좀 먹어라. 나는 약속이 있어서. 네. 전화 드릴게요. 윤재환이 주먹 세더라? 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? 너 그 공장 파업 중인 거 알면서도 남편한테 다른 공장 알아보라 그랬니? 가난 때문에 고생했다는 애가 어떻게 힘 좀 생겼다고 남의 밥줄을 갖고 장난칠 수가 있지? 그딴 소리 말고 오빠 한가영 좋아하죠? 질문의 요지가 뭐야? 나더러 그 여자랑 사귀라는 건가? 그럴 리가. 넌 가영 씨가 그 남자하고 안 헤어질까 봐 걱정이잖아. 그래서 말인데 좋은 방법이 있어. 가영 씨, 오늘 좀 만날까요? 내가 회사로 갈게요, 지금. 중요한 얘기니까 미팅룸 좀 잡아주세요. 대체 뭐 하자는 건데? 머리 좋은 네가 맞춰봐. 설마... 그래, 바로 그거야. 윤정환의 과거의 여자가 자기 올케라는 걸 알면 정이 완전히 떨어지겠지? 안 그래? 난 그럼 이혼당해요, 오빠! 네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여러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야.